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윤시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당피 멤버 뱅진 김주현입니다. 네, 아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추석에 맞게끔 저희가 또 뱅진이가 또 이렇게 송편을 가지고 왔어. 송편. 한번 넘어가 보죠. 추석이니까 가보겠습니다. 네. 너도 하나 먹어. 아, 이건 감사합니다. 콩 안 있네. 나는 하얀색 먹어볼게. 깨다. 깨. 깨예요. 이게 색깔마다 깨 맞네요. 야, 근데 원래 전 누가 전 가져오기로 하지 않았네. 야, 넌 검은색 씨부터 이거. 알겠습니다. 제가 전 가져오기로 했는데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미안해요. 변명할 여지가 없네요. 그 송편들 좀 드셨어요? 다 돌아가신 후에 저희 제사를 좀 안 지내가지고. 그 명절 음식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죠? 또 괜찮습니다. 또 치아스 떼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나누는 윤시원 방송입니다. 그 음악이 약간 아침 그 아침 뉴스 시작할 때 추석을 다 함께 저희는 추석을 다 함께 챙겨요. 네. 추석에는 여러 가지 가족분들과 이렇게 또 싸움도 있어요. 사실상 그 제가 오늘도 오면서 얘기했지만은 네. 추석은 굉장히 즐거운 자리여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가 항상 추석 자리에 생기는 불화, 싸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반가운 마음으로 갔지만 반갑지 않은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까먹고 또 추석 명절날 가죠. 가서 또 싸우고 집에 갔다가 삐져서 또 풀고 또 가서 또 싸우고 막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 근데 이 싸움이 생기는 이유는 좀 유치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보통 재산 싸움인 경우도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 갈등 같은 것들에 대한 상담이 많이 오나요? 맞아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네. 가장 많이 고객들이 오는 시점. 시점. 때. 때. 언제냐? 고객들 상담하러 제일 많이 올 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혼할 때? 때! 기간으로. 기간. 아, 기간. 아. 추석 지나서. 맞아요. 하나가 추석 지나서. 또 하나는? 설날 지나서. 설날 지나서. 이때 상담이 정말 많이 와요. 방금 시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명절 갈등으로 표출된 가족 분쟁이나 이혼 얘기 때문에 오죠. 와. 소가리 하시다가. 이혼 얘기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상속 문제 아직도 문제가 많이 되죠? 너무 많고요. 상속만으로 돌아가는 로펌이 있으니까요. 많으니까요. 사실은 쭈루룽 따란 딴딴. 지금 말씀하신 낫 얘기하셨잖아요. 네. 낫은 약과예요 사실은. 왜요? 엽총이 너무 많아요. 엽총? 아니 네. 총이 있어? 아 그 공기총 네. 같은 거요? 공기총도 있고 엽총도 있고 사건 보면 네. 꽤 많고요. 건도 보고 상담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상속 분쟁 없는 집이 오히려 드물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다 화목한 분위기지만 심각한 얘기를 꺼내면은 그때 엄마가 주신 그거 어떻게 했어? 아~ 내가 아빠 모시는데 왜 오빠는 이거 안 해? 진짜 재산이 몇 조인 집부터 돈이 좀 힘드신 분들까지 다 있어요 이 갈등이.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느꼈던 거는 명절 때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말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차피 말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차피 상속 문제는 유언장 합의서 쓰는 문제인데 결국 법률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소송 갈 거 아니라면은 각자 변호사 대동해서 상담받고 변호사끼리 만나게 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러면 차라리 어떤 답이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명절 때 화가 나가지고 뭐 그때 돈 저 밭 누가 가졌냐 그럼 진짜 엽총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나오면 침착하게 그런 말로 폭발하지 않게. 이게 감정인 문제니까 그래요. 억울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님 모시는데 뭐 똥어 좀 다 치워드리시고 했는데 나한테 돈을 안 줘. 하나도 안 줘. 그게 법적으로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지 않아요? 많고요. 청구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차라리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감정이 악화됐다면 빨리 소송하라는 거죠. 그게 낫다. 어차피 판사가 해결할 줄 문제인데 싸우지 말고 네.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하자. 네. 1차전으로 낫을 들고 싸운 다음에 소송 가면 더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다. 제가 아무거나 법적으로 소송해라는 말씀드리진 않아요. 근데 유언, 뭐 상속 이쪽 가족 문제에서는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 거고 그 명절에서 굳이 송편 앞에 두고서 말싸움에서 내가 이 사람을 이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빠가 가져갔지. 그게 감정이 풀려요. 오히려 더 짜증나죠. 더 화가 나죠. 그쵸. 그럼 뭐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명절에 만나면 좋은 말만 하자 그냥. 난 만약에 여동생이 있는데 오빠가 가져갔지 그러면 근데 왜 가져갔어? 줘서. 그럼 나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볼게.
다음 설날 때 얘기해보자. 이상한 사람이네. 요즘 좀 이상해. 장난해 지금? 이렇게 총 꺼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작해. 이 말씀. 이렇게 해서 엽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엽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구나. 사실 층간 소음 문제 명절 때 많이 생기고 상담 많이 와요. 저도 몇 번 받았었어요.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나지 마라. 층간 소음 당사자끼리 만나지 마라. 그거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대방이 또라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사건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저는 만나지 말아요.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 관리사무소에. 기본적으로는. 건설사 책임. 그것도 물을 순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벌어진 직후에 건설사에게 바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원칙적인 주체는 관리 주체니까 관리사무소한테 열리는 게 맞고요. 진짜 심각한 소음이다. 뭐 미국식 파티하고 있어 위에서 만약에 막 클럽으로. 지금서 막 좋아 좋아 네. 아, 마셔 막 이러면서. 그럼 이거 경범죄 위반 되니까 경찰에 부르세요. 직접 가지 마시고 안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다음 이제 공동주택 분쟁 그 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 이런 위원회에 신고하시는 거. 그다음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하면 역시나 증거 확보하셔서 소음 녹음하시고 녹화하시고 촬영하셔가지고 그때 변호사 만나가지고 상담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막 위에 가서 쾅쾅 치고 절대. 와 그래요. 형님 저도 집에서 TV를 못 봅니다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올라왔어요. TV 왔다고? 옆집에서 TV 소리 크다고. 근데 TV 소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당한 소리로 듣는데 관리 아저씨 와가지고 옆집에서 신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TV를 소리를 거의 못 키고 봐요. TV를 못 봅니다. 저거 신고해야 되는 저거 신고 저것도 신고감이긴 하네. 따라다당. 자, 첫 번째 사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턴.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대양 사건과 사이비. 야, 이거 진짜 유명하죠. 식당 천장에서 대표 박순자를 포함해 가족, 직원 등 32명의 변사자가 발견된 것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야, 진짜 끔찍하네. 이게 와. 다시 한번 듣는데도 되게 끔찍해요. 왜 오대양이 사이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인간 교주, 인간 신이 존재하는 거. 인간 신. 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아까 막 고아들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거 실제로 고아가 아닌데, 그러니까 부모가 심지어 교인인데 너넨 고아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도 같이 생활을 못하게 나눠놔요. 그러니까 관계적 측면에서 고립시키는 이상한 행위들을 해요. 두 번째 이게 증표고, 세 번째는 착취예요. 착취. 오대양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제대로 줄까요? 안 주죠. 안 주죠. 그러니까 이 정도 징표로 보면 이제 얘는 위험성이 큰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빠져나오는 최적의 타이밍은 저는 중요한 게 네. 이게 가정단이잖아요. 네. 지금은 아동학대 관점에서 빠져나올 타이밍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동에 대한 보호가 되게 부족하던 시대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뭐 학교 가면은 뭐 이러던 시대잖아요. 그냥 때리고 아무도 모르고. 근데 지금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지금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동학대 신고로 발견이 처음 될 거예요. 정말이.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이 왜 엄격하냐면 신고 의무를 막 부여했어요. 의사, 구급대원, 교사, 뭐 유치원 원장 모두 다 아동이 학대받는 걸 보면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처분받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저는 혹시 이런 어떤 학대를 받는 아이를 어떤 경우에 본다면은 흔적을 보든 상처를 보든 길 가다가 누가 그런 행동을 하든 바로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알았어요. 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무조건. 오대양 사건은 아동 학대가 분명히 수반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벌어졌다면 이거는 우리가 신고를 통해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밝혀낼 가능성이 꽤 큰 사건이에요. 보통 사이비 증표가 가정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네. 사건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이상 반응, 왜 고아라 그래? 고아가 아닌데 이런 말 자체도 학대거든요. 이렇게 촘촘한 법의 망을 통해서 지금은 알 수 있는데 단 경찰 신고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경찰은 딱 내 사건만 봐요. 한 명의 경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보. 언론사 제보가. 언론사 제보. 네. 시원님께서 이거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도 누군가가 이런 거에 초반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걸 팔려면 결국은 언론의 힘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시원님께 제보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그렇죠. 세뇌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뇌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내 목숨에 대한 가치성을 후순위로 둬. 죽어서 영생이 또 있다라고 생각 세뇌가 되는 순간 죽음은 두렵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전쟁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그 사람들은 뭐 하나밖에 없어. 내 영광을 예수님께.
우리 신에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세뇌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사건도 사실상 시간당 4명씩 죽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은 안 무서웠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죽음이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빠져나오는 최적의 타이밍을 정할 때 여러분이 그 사이비에 빠진 사람의 가족이거나 친구일 때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동을 봤을 때, 아동이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 하거나 학대당한다고 봤을 때, 두 번째가 돈이에요. 이게 되게 이상한 징후예요. 왜냐면 돈은 보통 은행 가서 빌리죠. 은행 아니면 가족에게 빌리거든요.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이제 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빌리는 차례는 누구냐면은 내 업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변호사니까 변호사들한테 돈을 빌리겠죠. 만약에 은행에서 거절 당했을 경우에. 그쵸. 근데 막 친구한테 한다, 누구한테 한다? 막 이웃한테, 옆집 아줌마? 그 자체가 이상했을 거예요. 아마 오대양도 정확히 돈을 빌려오라고 해서 지금 채권자 관련 문제 가지고서 이제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또 최근까지 보면은 이단하고 사이비 정확한 분류나 상세는 다른데 오대양이랑 공통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어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했어요. 역시 맹인턴. 인턴 출신이죠. 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조사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네 브리핑 네. 시작하세요. 이단 연구소 협회의 추산 결과. 현재 2단에 속해 있는 추산 가능한 피해자는 150에서 200만. 이는 전 국민의 4% 정도이며 사이비 종교로 분류되는 종교는 200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짜 무속인과 가짜 무당 등 통계 밖에 있는 신앙심을 악용한 범죄를 전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속인들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똑같아요. 무당은요 부동산하고 비슷해요. 집주인과 집을 구하는 사람이 중간 사람. 근데 우리가 부동산 하는 사람이 집주인 행사를 하지 않잖아요. 아 이 집 그냥 제가 깎아줄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무속인도 신과 인간의 중간 위치에 있는 중개인이란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신이 돼 있어.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 종교의 교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 교주의 권위를 이용한 성폭행, 또 종말론 교리를 이용한 재산을 헌납시키는 행위. 재산. 네, 집단 생활로 유인하여 감금, 착취, 폭행, 집단 살인 등까지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방식 중 성경을 이용한 강의로 내면 관리를 하자는 포교 방식이 존재하고요. 아, 신천지 유명하죠. 네, 실제로 신천지 고소고발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그 사건들 판례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다만 신천지가 의도한 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다만 그냥 고소고발 통해서 이렇게 억압하는 부분으로 저는 활용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원님 하시는 말씀, 뱅지님 하시는 말씀, 제가 하는 말 다 종합해서 저희가 하는 이 말은 첫째는 알려진 얘기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우리 의견과 생각이에요.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거 되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오대양 얘기했죠? 오대양 사건에서 엄청난 자살 사건으로 비극적으로 마무리됐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존스타운 사건이라고 그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 다 자살시키고 죽은 그런 미국 사건도 있었고요. 국회의원까지 죽였어요, 심지어. 그 조사하러 나온 국회의원들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다 자살했어요. 자, 우리는 그럼 신천지에서 어떠한 면들이 그들과 공통점이 있으면은 우리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걸 봐야 돼요. 지켜보고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상한 사교로 가다가 그런 비극적인 결론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뭔가 지금 사회적으로 여기가 이상한데? 사이비 같은데? 라고 어떤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단계나 어떤 학생들에게 휴학, 휴직 종용하거나 그런 다단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사람 포섭시켜서 이거 착취하는 거 아니야? 얘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못 갖는 거 아니야?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가 사라져버렸네? 이런 사례들이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 무서워가지고 뭐 댓글 못 단다 그런 말씀 생각 안 하셔도 네. 돼요. 다세요. 네, 추측입니다. 네. 의심입니다.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천지를 나온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협박 범죄.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 무섭죠. 진짜 네. 너무 무서운 일이고. 신천지를 빠져나온 피해자는 6년을 신천지에서 허비한 후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이비를 나온 그날부터 피해자를 사단이라 칭하며 스토킹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는 전화와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물론 피해자 탓에 신천지에서 쫓겨났다는 사이비 신도의 끝없는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천지에 속해 눈멀어 있던 때의 이야기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먹이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을 막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형님? 자, 막을 수 있는 걸 물었잖아요. 네. 회복을 얘기했는데 조금만 앞으로 옮겨갈게요. 네. 그럼 어떻게 이게 이상한 걸 알 수 있냐? 오픈을 안 하는데. 자, 알 수 있는 것 중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 과거와 트라우마, 가족 얘기 지금 문제점을 말하게끔 계속 유도할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보통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뭐 카페에서 뭐 점을 봐주겠다, 사주를 봐주겠다 하면서 그걸 계속 말하게끔 하면서 관계를 일단 만들고요. 그럼 우린 특별한 관계가 된 거거든요. 네. 그 말을 했고 심지어 해결책을 주겠대. 그럼 이거는 신천지든 어디든 간에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꽤 커요. 그 다음 하나가 터널시야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를 자꾸 못 만들게 해요. 집아 나는 집이 대구인데 대구를 못 가게 하네 자꾸. 추석인데 난 자꾸 여기 서울에서 뭘 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학교도 자꾸 휴학하라 그러네. 이게 주님의 뜻이라 그러네. 아니면 신의 뜻이라 그러네. 그 다음 또 하는 게 뭐냐면 초반에 하는 건데 예스 세트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yes 하나의 증명된 건데 내가 예스라고 맞다고 말할 정도의 질문을 짜서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너 가끔 우울하지? 가끔 yes 안 우울한 인간이 어디 있어? 그렇죠. Yes. 가끔 돈 걱정하지? Yes. 혹시 5년 뒤가 좀 불안해 보여? Yes. 혹시 가끔 머리 아파? Yes. 잠이 안 올 때 있고? Yes. 자, 그럼 이게 계속 yes 세트 질문이 되잖아요. 예. 나중에 아닌 게 나와도 yes라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 심리가. 그래서 그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이어가요.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데 얘는 또 착취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뭔가 가져가려고 하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상하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사건에서는 지금 설명해 주신 사건에서는 네 사탄이라고 칭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런 거는 사람들 있는 데서 했으면 명예훼손 모욕이 가능할 수 있어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네. 그리고 아까 찾아오는 행동이랑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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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게 이런 사이비 단체들 보면은 꼭 개인정보를 막 엄청 쓰게 해요. 그쵸. 막 전화번호 쓰게 하고 어느 학교 몇 학번 동아리는 주소는 이거부터 받아놓거든요. 자, 그런 거 할 때 첫 번째 할 거는 일단 두 가지 하셔야 되는 게 개인정보잖아요. 저의 네 주소는 제 개인정보예요. 제 핸드폰 번호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삭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아. 증거를 남기는. 이걸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문서로서 남기는 거죠. 야. 지워달라고. 근데도 안 지우고 찾아오고 한다? 그러면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고 찾아오고 하면은 고소하시는데 고소 죄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그 다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 두 가지가 들어가서 아마 고소가 가능할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그 신천지부터 해서 사이비 종교 옆에서 제3자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실 거예요. 제3자 분들이 아, 내 친구가 사이비 종교에 지금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좀 뭔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친구로서요. 네네. 혹은 뭐 지인으로서. 일단 정말 어려워요. 일단 한번 빠져 들어갔다면 되게 어려운데 하, 이거를 그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용어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 디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디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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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걸 사이비로 빠져들게 하는 걸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세뇌. 근데 탈세뇌, 디프로그래밍이 있고 디프로그래밍으로서 제일 좋은 전략은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끊임없이 설복해야 돼요. 논증을 해야 돼요. 논증. 예, 이 개인 종교, 이 개인 교주가 왜 말이 안 되는지, 이 교리가 왜 결함이 있는지를 정말 미친 듯이 토론을 하다가 세뇌를 반대로 시켜야 돼. 세뇌시키는 과정과 비슷하다 그래요. 세뇌시키는 과정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yes 피곤하게 만들고 되게 지치게 만들고 생각 못하게 만들고 접촉 끊잖아요. 그걸 똑같이 해야 돼요. 일단 사이비 단체와 접촉을 끊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계속 설득해야 되고 미국에서 한때는 이게 범죄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어요. 와, 이 정도면 범죄 아닙니까? 범죄로 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리스크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디프로그래밍도 어느 정도 종교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하고 계속 말싸움을 맞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이 사실 할 수 있어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또 질문 중에 나온 게 그런 게 있었는데 신천지가 텔레그램으로 접촉한다. 뭐 그런 연락망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텔레그램도 여러분 다 증명됩니다. 사람들이 텔레그램이 되게 무슨 무적의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서 가시면 특히 본청이라고 하죠. 뭐 서울청, 뭐 경기청 가면은
그 텔레그램 포렌식 하는 장비도 다 갖추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든 장비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역시 제가 세금을 많이 냅니다. 형님 많이 내시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내시고 엄청 많이 내시잖아요. 거의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안전을 보장을 해야죠. 네. 신천지를 탈출한 피해자에 대한 무작위 고소 고발. 맞아요.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온갖 시비를 걸고 고소 고발을 일삼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법적 대응책은 마련이 돼 있을까요? 진짜 신천지가 고소 고발 많이 했다는 걸 저도 알게 된 거는 판례 검색하면서 많이 알게 돼요. 그냥 고소 고발 진짜 많이 했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처벌된 기회가 없어요. 신천지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거 그렇게 처벌 못하고요. 오히려 이게 되게 말씀드린 데 공익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정당하게 비판 못하면 우리는 지금 사이비 무당, 사이비 종교 단체를 뭐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게 세상 우리 법률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고요. 다만 조금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중을 상대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이게 내 생각, 내 의견이라는 걸 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어떤 말을 너무 구체적 사실적시가 확인이 안 되는데 하시면 좀 위험해요. 아,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A 목사가 신천지에 포섭돼가지고 뭐뭐뭐 하고 있다. 이걸 내가 남한테 들은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되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죠, 맞죠. 그리고 그건 A 목사에 대한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다만 어떤 교단으로서 종교단체로서 신천지를 비판하고 하는 거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신천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빠져나오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제보를 부탁드리고 혹여라도 너무 위급한 상황이면요. 핸드폰 번호하고 숫자 1만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연락을 드릴게요. 여기 밑에 하단에 주소 보시면은 그 저희 Gmail 남필007 Gmail이 있는데 거기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애매해도 일단은 연락은 주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제보를 한다는 건 지금 디프로그래밍이 어느 정도 됐고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다는 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를 적극적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활동, 아니, 그 행동하셔야 됩니다. 연락을 주세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멍청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얘기죠. 종교라는 거는 내가 절벽 끝에 있을 때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이 사람을 이렇게 가두리 안에 딱 이렇게 가둬놓으면은 그들만의 세계가 진짜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사실상. 세계관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뿌리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고 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와, 거고. 좀 무섭다. 아무튼 네. 여러분들 그 저희는 이만 한시기 때문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부금 들으면서 저희는 가볼게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푸근하지 않습니까? 또 아침이 된 것 같네. 네, 그러니까요.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